안녕하세요. 오드리 연 이현진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대형 커피숍을 수주를 받았는데요. 컨셉을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정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바깥에는 이제 대형 첼로가 10m짜리가 이제 실물하고 똑같이 만들어져서 시공이 될 거고, 내부 안에는 이제 기존에 조금 인테리어와는 조금 다른 조형물 위주로 굵직굵직하게 저희 우드리위원회에서 자체 제작을 해서 한번 내부 장식을 한번 꾸며 보려고 합니다. 요번에 하는 이 카페는 갤러리 카페입니다. 저희 회사 가구가 전시가 되면서 커피, 그다음에 뭐 디저트,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될 카페인데요. 점주님하고 잘 상의를 해서 저희 우드리 위원이 한번 이슈가 될수 있는 그런 멋진 작품으로 요번 커피숍을 한번 마무리 잘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작업하는 건 아니고요. 요번에 또 새로 들어온 또 제자가 이렇게 조금 허드렛 일을 좀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협력업체 분들이 그분들 중에는 다양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파트마다 자기 파트를 맡아서 아마 작업을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용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용욱입니다. 이번에 기회가 돼서 첼로 프로젝트의 디자인 설계를 담당하게 되었고요. 모든 작업이 시작이자 기반이 되는 작업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드레이언 협력업체 멤버 황대희라고 합니다. 저는 첼로 조형물에서 재료의 재단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배운 기술을 활용하여 최적의 재료가 재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드려연의 새로운 제자로 들어오게 된 26살 손효원이라고 합니다.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저에게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대표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맡은 프로젝트에서 선배님들을 도와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드르의원 협력업체 멤버 김창룡입니다. 저는 이번 첼로 조형물 작업에서 부품에 들어가는 조각 가공을 맡게 되었는데요. 작품 전체의 퀄리티는 작은 거 하나하나의 그 디테일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저의 능력을 한껏 발휘해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는데.
자, 요번 저희가 진행하는 그 첼로 카페 프로젝트는 이렇게 좀 사이즈가 큽니다. 예. 그래서 첼로를 만드는 과정부터 안에 아마 저희가 좀 다양한 조형물들을 제작하는 과정, 그걸 한꺼번에는 다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이렇게 첼로도 아마 한 서너 편 정도 아마 해야 아마 그 시공하는 전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도 이렇게 조금 퀄리티 있는 조형물들을 이렇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까지 한편 한편 정성을 다해서 영상을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꼭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예,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